2019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21번 글의 요지 시험 대비 분석들 하겠습니다. 서툰이 분명히 phrase, 칭찬이라는 것은 is critical,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아이의 자존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대요. 칭찬해줘야 된다. But, 하지만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When given, PP의 과거 분사로 주어졌을 때요. Too often, 너무 자주 주어졌을 때. For too little니까 너무 작은 거에, 별거 아닌데도 자꾸 칭찬을 해버리면, 그쵸? 여기까지가 부사들이었죠? It은 칭찬이겠죠? 칭찬이 kills, 죽여버린대요. The impact of real praise, 진짜 칭찬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죠. 가짜 칭찬을 하지 말아라. 별거 아닌 걸로 칭찬하지 마라. 그런 거죠. 언제인데? When it is called for, 칭찬이 요구가 되어질 때 진짜 칭찬에 대한 효과를 죽여버린대요. Everyone, 모든 사람은 needs to know, 알 필요가 있대요. 접속사 대시생략 됐겠네요. They are valued, 그들이 가치가 있고, and appreciated, 진가를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대요. 즉,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알 필요가 있고요. And praise, 그리고 칭찬이라는 것이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된대요. Of expressing, 표현하는 방법인데, such a feeling, 그런 감정들을요. 한마디로 진짜 표현할 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only after 오직 뭐한대요? Something praiseworthy니까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 has been accomplished 성취가 되고 나서 말지만 힘든 일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Awards 그 상이요 are supposed to be rewards니까 보상이어야만 한대요. 상이라는 건 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honors, 명예로운 것인데요. for doing something well, 어떤 잘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명예를 기리는 효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설명은 명사, 그 다음 명사, 이렇게 그냥 병렬로 걸었어요. 이건 문법적인 요소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나열의 형태입니다. The ever-present danger, 계속 현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인데요. In handing out, 건네는 거죠. 주는 거죠. Such honors, 그러한 명예로움을, 즉 칭찬을 주는 건데 too lightly, 너무 가볍게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존재하는 위험 요소는요. Is that 이하다라는 거죠. Children, 아이들이 may come to depend on, come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them, 그 칭찬에다가요. 그리고 come to do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를 병렬을 잡아야겠죠. 의존하고 하는 하게 된대요. only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러한 것이랑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they know. 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했으나 동사 뒤에 또 조동사 나왔죠? 여기 사실은 주어가 빠져있었고요. 종속절에서의 주어가 빠져나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들이 아는 것인데 will result in prizes, 보상이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아는 일만 하게끔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상을 주지 않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도 했는데 막 사탕을 줬어. 그러니까 간단한 일을 하면 사탕을 주는 거라 하면 그걸 하겠지만 이제 사탕 안 줘 그럼 코로나 안 날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보상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if they are not sure, 만약 그들이 확실하지 않다면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요. 대세 sure, 뭐가 확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가설명이죠. They can, 아니구나. 부사절 if가 여기서 끝났겠네요. 여기 if였구나, 그렇죠? 그럼 부사절 여기서 끝났고 주절이죠. 그들이 확실치 않으면 They can do well. 아, 맞네요. 여기 접속사는 맞았네. 여기 부사절이 접속사 대신 와서 뭐가 확실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가설명이에요. 왜냐면 여기 뒤에 진짜 주절이 있거든요. They can do well. 그들이 잘할 거라는 게 확실치 않으면요. 어느 정도요? Enough. 충분인데, 뭐 할 정도요? To earn merit badges니까요. merit는 장점이잖아요. 이점이잖아요. 그렇죠? 좀 의역해서 칭찬 배지를 벌 정도로, 받을 정도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게 확실치 않으면, or 또는
이제 if가 여기서 하나 끝났고 여기 if가 또 걸려요 부사절이요. gifts 보상이 원래 선물인데 보상이라고 요약할게요. 보상이 are not guaranteed 보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면 이제 주절이죠.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그러한 특정 행동들을 피하게 될 거래요. 안 하겠다는 거. 보상 없이는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gift 있잖아요. 네. 그 are not 그런 걸 뜻이 뭐예요? Guarantee. Guarantee는 보장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보상이 보상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보상되다. 보상 원래 guarantee는 타동태 보상하다. 여기는 수동태가 됐으니까 보상되어지지 않는 맛입니다. 그쵸, 이쁘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가, too easily earned phrase는 너무 쉽게 얻어진 칭찬은 has a bad effect, 나쁜 효과를 끼친 거죠. 영향을 끼친 거죠. on children, 아이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투부정사나 ing 되면 안 되겠죠? 즉, 투 기부나 기빙 하면 안 될 거고요. 얘도 수동태죠? is calling이 아니라 is called입니다. every는 단조치급이죠? 미드에 s 붙어 있어야 되고요. 투부정사만 잡습니다. knowing 안 되고요. 얘 접속사 대시 생략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얘도 PP로 병렬구조 고스란히 잡아주세요. 하나라도 ING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어, 얘 expression이라면 명사 안 됩니다. 동명사로 나와야 뒤에 목적어 잡을 수 있어요. Praiseworthy는 뒤에서 꾸며주는 요소니 밑줄 쳐도 괜찮고요. 단순히 something이죠. 그러니까 has가 have 부과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수동태죠. Have been, has been uncomfortable. been이 빠져서 능동태가 되면 안 돼요. been 못 빠집니다. 여기 역시나 수동태죠. supposed가 supposing 하면 안 될 거고요. 뒤에 to 부정사 잡아주세요. being이 되면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ing 지켜주세요. handing이요. hand 하면은 안 될 거고요. lightly에는, 뭐, 이건 넘어갑시다. 이거 수일치 주의하세요. is가 r가 되면은 안 돼요. 주어는 danger 단세요. owners가 주어가 아닙니다. 대신 접속사라 what이 되면은 안 되고요. 얘 병렬구조 depend랑 do 병렬구조니까 doing 하면 안 돼요. 얘 주격관계 대명사랬어요. 종속절에 will 앞에 주어가 빠져나간 형태죠. what 되면은 안 됩니다. 이너프는 뒤에 to 부정사 잡을 수 있으니까 밑줄 쳐도 괜찮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enough well이 아니라 well enough입니다. 뒤에 비면은 안 돼요. well enough에요. 여기도 수동태죠. guarantee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guarantee 뒤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어법은 이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얘는 글의 순서는 마땅히 있지는 않았고요. 문장사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먼저 볼 게 뭐냐면요. 긴 칸을 볼 거예요. 전형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빈칸은 결국은 칭찬은 언제 해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쵸?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상이라는 건 뭐여야 돼요? 대가여야죠. 그만큼 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중 빈칸으로 awards는 rewards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역시나 prizes죠, prizes. 그리고 어휘를 잠깐 봐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어있기는 해요. 이 kills가 enhance 하면 안 되죠. 증진시키면 안 되고요. accomplished는요, failed가 되면 안 되죠. 성취했을 때지 실패하면 안 될 거고요. lightly는 가볍게인데 heavily 아주 심각하게 하면 안 될 거고요.
avoid는 피하다인데, perform 하면 안 되겠죠. 수행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서술형은 두 군데가 있는데, 얘도 조금 길기는 해서, 시간이 있으면 외워도 돼. 시간이 없으면 뭐, 못 외우겠어. 요 문장이라면. 그냥 바로 뒤에요. 요 문장.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